자, 제비는 오늘 복학 2회 7인데 뭐 배웠나요? 누굴 소개했어요? 소개를 막 하던가요? 소개를 하고, 그에 뭔가 가지. 어떤 사람의 뭐다, 또는 뭐 어떤 남자의 뭐다, 어떤 여자의 뭐다, 제가 나의 말한 게딱 뭐다, 그런 뭐 이랬죠,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제목은? My, his, her. My하고 관계 있는 건 뭐가 있냐 하면 I하고 me가 있죠. 네. his하고 관계 있는 건 He. he하고 He. him이 있죠. her하고 관계 있는 건 She. she하고 Shim. shin이 있어요. Him. him이 있어요. her가 있죠. I, my, me, he, his, him, she, her. Her, her. 오케이. 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거고요. 말하는 사람 자신. 얘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떤 남자 한 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 그러면 뭐예요? 여자 한 어떤 명. 여자 한 명이죠? 응. 자, 그리고 요렇게는 목적어. 소유격. 뭔 목적어예요? 주어죠, 주어. 주어. 팟, 맙, 컷, 먹, 썬, 넛, 핫, 런. 오늘은 유하고 엔하고 안 헷갈리는 거. 뭐였어요? 헤이. 자, 얘들은 전부 다 I, 주어. he, she는 뭐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오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He goe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앱.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공통점은 소유격. 그렇죠. 나의, 그의, 그녀의, 나의 책, My book. my book. 그 남자의 책, His book. his book. 그 여자의 책, Her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 그렇지. 아니, 역시 목적격. 똑똑해. 오우, 똑똑하네요. 왜냐하면 얘 뜻은 나를, 그를, 니를, 그를. 그녀를. 조심해야 될건 똑같이 생겼네. 왜? 여기 이렇게 한다고 팔리 아, 찌디 떨어져. 테스트 속이 왔어. 네, 신경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겠습니다. This is Polly. This is Polly. This is Polly. 자, 이거는 this is 하고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절대로 이거나 이거를 사용해서 처음 소개할 때 이거 쓰면 안 돼.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자처럼 생겨도 여자일 수 있고, 여자처럼 생겨도 남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소개할 땐 절대로 he is Polly, she is Polly 하면 안 돼요, 이게? 자, 누군가 처음 소개할 때는 절대로 박재빈 니거 신경 쓰고 절대로 이거 쓰면 안 된다 해서 처음 소개할 땐 반드시 His. this.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거고요. 멀리 있는 사람 소개할 때는 That is Polly. 저 사람은 폴리야. That is That is Polly 하면 Polly. 저 사람은 폴리야. 저 사람은 폴리야 이런 뜻이고, 그러면 This is Polly 하면 이 사람은 폴리야 이런 느낌이고. 됐습니까? 그나저나 폴리는 남자의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네. 그래요? 됐습니다. 여자 같은데요.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오케이. 강아지가 멀리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 멀리 있죠.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한 마리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 가리킬 좀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는 대시고요. 여기에 her의 뜻은 뭐고? 그녀의 그녀의 라는 뜻이고, 무슨격이고, 소유격. 소유격이고, 소유격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이름씨. 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야, 이름씨는 전부 다 겉이지, 겉. 그녀의 겉. 됐습니까? 그녀의 강아지. 그나저나 헐은 뭐 대신 왔는데? 파리. 폴리 대신 왔다고 그랬나요?
플리즈. 혹시 이런 거 왜 붙이는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나요? 했어요. 어, 이거 왜 붙인다 했지? 아, 그 폴리 뭐 누구 의 것. 의 뭐? 의. 이런 뜻으로 소유격 표시할 때 apostrophe s 한다 s. apostrophe. 이걸 보고 apostrophe라고 해요. apostrophe. apostrophe. 네, 그럼 계속했어. apostrophe. This is Scott. This is Scott. This is Scott. Okay. 자, 그러면 Scot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그렇지. Who is this?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쪽은 누구시니? 그렇죠. 이분은 누구시니? 또는 얘는 누구니? 이런 뜻이겠죠. 누구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Scott. This is Scott. This is Scott. 그나저나 아, Scott은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남자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여기 왜 맞춤표가 두 개예요? 어? 여기 왜 맞춤표가 두 개예요? 어, 뭐 그 뭐 실수로 지켰겠지. 됐습니까? 네. His의 뜻은 그의. 그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소유격이니까 뒤에는 소유되어 있는 어떤 이름씩. 그렇죠. 것이 와야 되죠. 스쿨의 네. 뜻은 뭐고? 학교. 그러면 무슨 시? 이름씩. 맞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나저나 히스는 뭐 대신 왔죠? 스카츠. 스카츠. 그래서 왔죠. There is a Scott school. His school. 스카츠 남자니까 히스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계속해서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 이분은 누구시니? This is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의 뜻은? 나의. 나의 라는 뜻으로 무슨 격? 소유격. 이니까 뒤에는 무슨 시? 이름 시. 마음의 뜻은 뭐? 엄마. 이니까 무슨 시? 이름 시. 됐습니까? 엄마. 오케이. 힘내세요. 그래서 나의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여자죠. 아,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됐습니까? 오케이. Her의 뜻은? 그녀의. 그녀의도 될 수 있고. 그녀를. 또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왜 그러냐?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이름씨. Garden 뜻이 뭐니까? 정원. 그렇죠. 그녀를 정원이야. 그녀의 정원이야. 그녀의. 오케이. 그나저나 her는 뭐 대신 왔어? her이요? 네. my mom. 진짜? mom's. 그래. 오케이. 이걸 안만 길어봤자라고 하는데요. 안만 길어봤자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을 뻔했으면요.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할 뻔했죠. 너무 착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두 개 연속으로 넘어갔어. 두 개 연속으로 넘어갔군요. 네.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오케이. 제린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네요. 나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나오죠. That is his guard watch. That is his watch.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hat? What is that? 그렇죠. 뭐라고요? What is that? 네, 뜻은? 저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의 손목시계예요. 그렇죠. 네. 누가 히스는 뭐 대신 왔어? My dad's. My dad's 하면 되겠어. 안만 길어봤자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That is my dad's watch. That is my dad's watch. 오케이. 계속했어. 와! 네. 쓰기 시험 지금 바로 채점. 선생님 워치의 뜻이 여러 개 있던가? 그렇죠. 그렇죠. 똑똑하네요.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후다란 뜻이겠어. 쓰기 시험 가정 워치 다 잘 썼고 선생님. 퍼펙트. 예. 아, 워치아웃의 워치가 후다예요? 응, 워치아웃. 자세히 잘 좀 봐 이 뜻이야. 딱 나왔다. 다음 친구.